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김호성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친척 친지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한 민심 키워드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고 그 한복판에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자영업하는 형님은 매출이 부진하다고 했고요. 대졸자 조카는 구직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고용이 줄고 소비가 줄면서 매출도 줄고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명절 밥상머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경제 전망에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 7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 7천 명,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최근 1,000만 관객을 기록했다는 우리 영화 극한직업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다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설 명절 밥상머리에서 확인한 경기 체감지수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 네, 전국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하나둘 풀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요, 여야 대변인들로부터 설 명절 민심 파악 내용을 들어보고 정부 현안에 대한 입장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과 나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진행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 발언입니다. 네네. 회담 장소 뭐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공개하진 않았는데 언론에는 좀 설명을 했대요. 예. 다낭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다낭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지난 3일 이제 방한을 했고 우리 이제 관계자들 만났는데요. 예, 지금 북측으로 어제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제 오전에 서해 직항로로 해서 북한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10시쯤 도착을 했고 이번에 뭐 이틀 동안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 중인데 상당히 팽팽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여 명 정도가 동행을 했어요. 뭐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비밀 경호국 관계자들까지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의제부터 의전까지 예, 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 27일, 28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27일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인데 참 고민이 깊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연기론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네. 오늘 당 선관위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안을 비대위에 보고를 한다 그러고요. 예. 비대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선관위 실무자들 쪽에서도 일정 변경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결정이 된 상태인데 그렇죠. 이걸 예. 다시 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현장 투표를 관리해 주는 중앙선관위하고도 협의가 지금 맞춰진 상태인데 이걸 네네. 다시 또 조정하기가 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서 후보 간의 이제 유불리 문제도 제기가 된다는 거고요. 네네. 하지만 부분의 당권 주자들은 연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는 한 달 이상, 안상수 의원은 일주일 또는 2주일, 김진태 의원은 일주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심재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이제 기간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일정 변경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황교안 전 총리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가장 여유로운 것 같은데요. 네네. 당에서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과 같이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페북을 통해 가지고 그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한나라당 전당대회 일정이 겹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 음모론을 예. 또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사건이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네. 조정고 씨는 이제 이미 그 상습 폭행 혐의로 해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수감 중인 상태인데 경기 남부 지방경찰청이 이제 어제 그동안 이 성폭행 관련한 혐의 수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그러니까 3년여 동안 심석희 선수를 이제 태릉 진천 선수촌 그리고 한국체대 빙상장 을 비롯한 일곱 곳에서 성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 심 선수를 협박을 했고 또 강요를 한 혐의까지 좀 포함이 됐습니다. 네네. 혐의가 입증된 이제 사유랄까요? 뭐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대략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행 관련 문자 메시지 대화를 서로 나눴는데 그게 이제 복원이 됐다 그러고요. 예. 심 선수의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그리고 심 선수가 사건 당일 날 메모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한 모양입니다. 네네. 본인의 심정, 뭐 참담한 심정을 이제 기록한 그런 내용들. 또 그 9명의 참고인 진술도 이제 일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 거고요. 오늘 이제 수원지검에 송치가 되면 폭행 사건하고 별도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심 선수가 지금 외국에 나가 있나 그럴 거예요. 예.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오르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고요. 예, 이미 많이 올랐고 또 줄줄이 또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네네.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주간 3,800원, 800원이 오릅니다. 예. 심야는 또 4,600원, 더하기 800원 이렇게 됩니다. 18.6% 오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거리 요금이 기존보다 10m가 축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네네. 132m당 100원으로 바뀌고요. 시간 요금도 4초 축소. 그래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상률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대형 모범 택시 기본 요금은 1,500원 인상을 해서 6,5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심야 할증으로 10분 단위로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또 반올림을 한다 그래요. 네네. 시내버스 요금도 지금 인상 예정인 가운데 또 얼마 전에 김종갑 한전사장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예. 또 수도요금도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또 환경부가 또 밝혔어요. 예. 막 줄줄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속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좀 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12일부터 버거 6종, 아침 메뉴 5종, 모두 23개 메뉴 가격 평균 2.41% 인상하기로 했고요. CJ제일제당도 햇반 이 가격을 종전 대비 8.1% 정도 이렇게 21일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줄줄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 가운데서 물가 안정 이거 얘기를 좀 강조를 많이 하던데 현실적으로 좀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물가가 오를 걸로 지금 예상이 되네요. 네. 자, BTS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즈 시상자로 참석을 하는군요. 네. 이 한국 가수가 이 무대에 오르는 게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거고 사실은 이 그래미 어워즈 같은 경우에 힙합이라든가 댄스 뮤직 그리고 유색인종 외국어 앨범에 좀 배타적이다. 네네. 이런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의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방탄소년단의 그 Yourself, Love Yourself 그 앨범 그 디자인을 한 허스키 폭스사가 일단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긴 한데 그런데 지금 그 미국적 언론 보도를 보면 깜짝 공연을 할지도 모른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는 하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까지 이제 더욱더 관심을 좀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올해 시상식은 그 11일 날 이제, 예, 시작이 되는데 생중계가 일부 되기 때문에 네.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죠. 1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19일 열렸습니다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여야가 느끼고 온 설 민심, 워낙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입장차가 어느 정도이고 각각 설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예,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예, 잘 보냈습니다. 설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제가 만나뵀던 분들을 제가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 경제요? 그다음에 김경수. 네. 그다음에 트럼프 김정은. 네. 그리고 국회 싸우지 마라. 네네. 뭐 이 정도로 제가 민심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키워드를 하나 탁 집어내주신다면 어떤 거를 집으시겠습니까? 일단은 경제 문제를 많이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뭐 국회의원 만나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부터 얘기를 하실 텐데. 예. 아마도 경제 그 어려운 얘기들 많이들 하셔서 저도 그런 분들 얘기 좀 많이 듣고. 네네. 또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좀 설명도 좀 드렸고요. 예. 참게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그 이 구조조정의 긴 터널. 네네. 그 뭔가 시대가 크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없었던 인터넷 쇼핑 시대가 됐고, 네네. 대형마트들은 우리 집 주변에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편의점도 많이 늘어났고, 1인 가구가 엄청 증가했고, 또 회식도 점점 없어지는 네네.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과는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어서, 예. 좀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걸 보면은 이제 경제 성과 많이 좀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얘기하셨습니다만 택시요금 인상부터 해서 좀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물가 안정이라는 얘기를 좀 무색하게 한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이렇게 뭐 개별적인 물가들은 그렇게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네. 이번 뭐 설 연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도 굉장히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물가 큰 틀에서는 증가율이 좀 이렇게 견조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고 정부에서 잘 좀 관리해서 물가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개별 품목 등 중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하나하나 좀 현안별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에 돌입하기 전에 참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김경수 지사 구속에 대한 여론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비판 여론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보면 그 같은 청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폐기 청원을 한다는 또 얘기도 있고 서로 좀 만만치 않은 그 팽팽한 접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그 김경수 지사 재판 건도 많은 여론을 들었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제가 만나뵀던 많은 분들은 야, 그 어떻게 현직 도지사를 저렇게 법정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굉장히 좀 이례적인 판결이라 그러면서 좀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 사법부가 양승태 사법부가 굉장히 불신을 받아왔는데 이 현직 도지사 판결을 통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또 어쨌든 뭐 국회가 이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성과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사법개혁. 성과를 내는데 더 국회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 검찰에서도 뭐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뭐 한 다음 주 정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쨌든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하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또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치욕적인 순간들을 사법부가 맡고 있는데요. 저는 사법부 개혁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고 그럴 때만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존중하고 수긍하는
그런 거는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주의사를 위해서 네네. 사법개혁을 더 박차를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사법개혁 뭐 말씀하셨으니까요. 실제로 그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대책위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재판불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재판불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양승태 사법부가 보여줬던 그 재판 거래했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히려 사법부 스스로가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입니다. 저 이럴 때 과연 그럼 국회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신뢰를 허물어버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지 저는 오히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히려 야당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이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기회로 오히려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게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선 불복 얘기가 이제 결국에는 한국당이 김경수 지사 구속 관련해서 댓글 조작으로 최대 혜택 받은 건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느냐,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작정이신지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 지난 대선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 댓글 여론 조작에 의해서 광화문 광장에 촛불 들고 나왔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공동정범이었죠.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입니다. 이들의 헌법 파괴, 국정농단을 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 추운 겨울에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면서 촛불혁명을 만들어냈던 게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네. 이 국민들의 촛불혁명, 촛불민심을 마치 댓글 조작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심각하게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 대선 불복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진태 그 한국당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 대선 무효를 홍준표도 마찬가지죠. 오세훈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심지어 우회적으로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외쳤던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더 이상 왜곡하고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 나오셨으니까요. 어차피 이게 국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앞으로 펼쳐져 나갈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정작 국회 정상화 되게 어려운 것 같지 같은 거 아니냐. 1월 임시국회도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2월 일정도 보면은 대표단 또 방미 일정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간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저희 당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놨습니다만 여전히 유치원 3법 300일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체육계 개혁, 카풀 대책, 그리고 의료인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임세원법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이것뿐입니까?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도 필요한 거고요. 선거제도 개혁도 필요하고 탄력 근로제 확대 문제도 현안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작년에 이미 끝난 김태우 비리 수사관건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네네. 신재민 전 사무관건을 가지고서 또 특검하고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 더 이상 야당이 이 정쟁 국회, 보이콧 국회를 버리고 민생 국회, 평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빨리 복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언급하신 김태우 특검이라든가 신재민 청문회 뭐 등등 이런 현안들이 야당 쪽에 생각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작년 연말로 한번 돌이켜보시면요. 그때 이 유치원 3법과 제3의 김용균을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고법이 현안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를 거부하면서까지
그 김태우 비리수사관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임종석 실장 나와라, 조국 수석 나오라고 요구했던 게 한국당이었고, 그것만 들어주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듯이 한국당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전 국민이 그 운영위를 지켜보면서 한국당이 얼마나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고 모든 언론이 한국당의 판정패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이거는 정쟁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 저는 한국당이 이 잘못된 주장, 정쟁 주장, 보이콧 주장을 빨리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또 그 릴레이 단식 그리고 웰빙 단식을 하면서 가짜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전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접어야죠. 민생국회로 돌아오는 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연관된 이슈인데요. 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일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 27일, 28일과 한국당의 전당대회 27일이 겹치는 상황에 대한 언급인 것 같은데 한국당의 전대 효과를 감살하려는 북측이 문재인 정권을 생각한 술책이다.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참 이렇게 우리 홍준표 대표는 역시 우리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당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민들 누가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야, 이날은 뭐 저기 한국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니까 이날에 맞춰서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라고 여전히 냉전 시각에 갇힌 표현을 하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이벤트로 언급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여전히 한국당은 이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박수치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이 냉전 시대의 유물로 화석으로 남아있는 집단이 아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뵙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1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한 데 이어서 2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 대변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설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온 여야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을 연결했었죠. 2부에서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 연휴를 네. 어떻게 좀 민심을 어떤 내용을 좀 읽고 오셨는지요? 우선 경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과연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불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설날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네네. 설날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저희 지역 국민들께서도 뭔가 정치가 이런 꿈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결국에 설 연휴 민심 키워드는 경제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죠. 네네. 네.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 모두 그 쟁쟁한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어땠습니까? 예,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관심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런 지지도도 지금 상당히 상승 추세에 있고 저희로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어떤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님,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그 전당대회 일정과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지요? 예, 뭐 우선 그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2월 27일 날 결정이 된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네네. 앞으로 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찾아지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그 국가적인 대사와 이제 별개로 저희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이제 생각을 해놓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일정 조정은 아무래도 이제 정당은 이러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저희 전당대회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고 지금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아마 오늘 내일 저희들이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논의할 생각이고 결론은 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관련해서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 가지고 한국당 전대 효과를 감살하려는 북측이 문재인 정권을 생각해 한 술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부의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 그 작년에 지방선거가 이제 국가적인 대사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도 이제 6월,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이제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온통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또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하나의 우려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이런 그 미국 정상회담이 결정되니까, 아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자, 뭐 세부적인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설 민심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한국당이 네. 파악한 관련 사안에 대한 민심은 어땠습니까? 예, 우리 정치가 이제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동일한 사안을 놓고 되게 극명하게 서로 다른 것이 참 현실인데 안타깝습니다. 현재 이제 국민들의 그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거의 절반 이상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이 상당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경남 지역의 부산 경남 지역의 민심은 과연 그 당시에도 이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검이 발의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를 공천을 한 것이 과연 맞는가? 또 김경수 지사가 이러한 그 공천을 스스로 사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던가? 이렇게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본인이 제기될 걸 알면서도 이러한 공천을 받은 것은 그야말로 330만 경남 도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참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던가 참 안타까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야말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주도하에 8,840만 건의 그런 대선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한 그런 민주주의에 유례가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 8,840만 건의 이런 광범위하고 막대한 규모의 그런 이론조사 행위는 전 세계 아마 선거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되고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도 역시 한 5만 건 정도의 그런 그 댓글 사건이 조작이 됐는데 엄벌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그런 주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생각합니다. 예, 그 처벌 과정에서 결국에는 댓글 조작 사건이 대선 불복으로 이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 대선 불복으로 연계시키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수행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차량에 동승하고 선거운동을 다녔는데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광범위한 규모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도 방조한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청와대에 저희가 입장을 밝히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네. 판결 이후에 아무런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희가 촉구하는 것이고 지난 그 동일한 그 승창호 판사의 판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었을 때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즉시 환영한다는 그런 상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속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도 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들어보고 네네. 그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서 아무런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입장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 대응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선 청와대 입장 표명 후 한국당의 대응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청와대에서 입장 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한국당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해야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몰랐는지 또 알고도 방조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너무나 많은 집권 세력의 부정 비리 행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태우 청와대 수사관과 또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 그리고 손혜원 서영교 사건 또 이런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오로지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국회 정상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일부에서 강병원 그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김태우 특검 또는 손혜원 의원에 관련된 국정조사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 되기가 참 어렵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떤 경우에도 그 집권 여당과 정부는 국정에 대한 그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 야당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계획이 여전히 좀 진행 중인가요? 예, 지금 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1단계로 이런 지금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한다면은 아마도 전 국회의원의 그런 단식과 함께 앞으로 농성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의원님, 1월 국회에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인데 선거제 개혁 문제 말입니다. 2월로 결국에 넘어오게 됐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이 한국당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지금 전화 연결 진행 도중에 잠시 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 중이 있습니다. 설 민심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1부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으로부터 여당의 민심 동향 파악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은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설 민심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대표가 만나서 오늘 그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계획이 여전히 좀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위원님. 그 선거제 개혁 관련 질문을 드리다가 지금 잠시 멈췄는데요.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는 민주당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거제 관련해서는 우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할 것인가.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 연동형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정원이 300명인데 그것은 이제 330명에서 360명까지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국민적인 그런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네. 국민적인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우선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국민적인 합의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당론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당론은 저희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아직까지 당론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의 그런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당론을 모으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3부는요, 잠시 8시 뉴스를 듣고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